스튜디오에서 작업할 때 못 봤었지. 그래서 이 작업을 내가 되게 급하게 했었어. 다른 작업들을 막 이렇게 하려다가 전시회는 다가오고 그래서 급하게 막 작품을 한 거거든.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그만 진달래. 진달래? 진달래도 그 개나리일 수도 있거든. 근데 이제 너는 보면 항상 엄마 그림 보면서 이렇게 예쁘게 그린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. 그치? 그래서 이번에는 엄마가 이제 이 화려한 봄날 그냥 봄을 표현하고 싶었어. 그 작품에다. 모든 것을 그냥 그 봄에 모든 그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을 그냥 여기에 집어넣어서 색감이고 뭐고 그냥 저기 구해봤자. 이 작품을 보면서는 너는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는데 이거 역시도 이제 들판에 이제 이건 이제 그 들판이라고 하는 엄마 이제 그 이제 그 고향이 시골이잖아. 시골이다 보니까 어릴 적에 그 큰 들판 우리 시골에 가면은 자운형 같은 게 되게 많았거든. 그 들판에 이제 봄 되면 근데 이제 마음속에 이제 상상의 봄을 이제 생각하면서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그린 거야.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뭐 자운형일 수도 있고 이제 막 흩날리는 꽃바람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고 이것도 이제 노란 이제 봄하면은 핑크하고 이제 노란 개나리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잖아. 연두빛.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찌 보면 이런 원색이 조금 촌스러울 수 있잖아. 근데 이번에는 그 어떤 색감이라든가 이런 거 뭐 형태 이런 거는 구애받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이 심하는 대로 이 봄날 그냥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.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노랗게 막 원색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쁜 그림 내 마음속에 예쁜 봄을 표현하고 싶었어. 근데 이제 어떤 뭐 뒤에 감춰진 어떤 그런 것들 봄하면서도 좀 생각났던 것도 사실은 있지만 예쁜 봄을 표현하고 싶었어. 엄마 밥 그림 보면서 느낀 점 얘기해봐. 느낀 점 없어? 나는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번에 또 역시 봄을 되게 화사하고 예쁘게 표현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보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서 고마워.